자, 바로 5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5편은 제가 한번 수정을 했기는 했는데, 좀 뭐라고 할까? 약간 번역이 안된 부분도 있어요. 자, 그렇게 사이브러스에 갔다. 자, 역시나 여기가 영문으로 돼 있군. 자, 지난 몇년 동안 우리는 사이브러스에서 모험을 해왔지.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뭔가 놓친 걸 알게 되었다. 자, 드디어 이 캠페인의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목재자가 등장했죠. 러플러칸트 다섯 번째 이야기. 그래서 러플러칸트가 바로 복제자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거는 뭐 알고 있겠지만 클로라니온이에요. 이미 복제자는 도망갔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공원 유산에서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서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겼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갑자기 크로라리온이 이상해졌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아주 크나큰 문제가 생긴 거죠. 명예는 용기로부터. 자, 이렇게 보너스 목표가 있어요. 참고로 이런 식으로 찾아드리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탈란딜에다 몰빵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축전기가 있어서 체력을 빨리빨리 회복하니까. 그리고 무시할 수 있는 녀석은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여기 마음 편하니까. 여기서 나만 거신이 제일 짜증나는 녀석일 거예요. 왜냐, 은근히 아프거든요. 명예는 용기. 난 전투에 굶주렸다네. 그들이 확실해졌다. 신속하게. 자, 여기서 잠깐 휴식. 왜냐, 여기 앞에 부분에서 이런. 여기 앞에 부분에서 중간 보스가 등장하거든요.
자, 등장합니다. 중간 보스 이름은 정화자 사도예요. 이 녀석을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참고로 이 정화자 사도는 가장 급한 점이 있다면 어디 공격하는 방식이 단조로운 것도 있지만 공격하는 게 저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참고로 저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걸 권고합니다. 왜냐 잘못하면 바로 원킬 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일단 중간 보스를 처리했다. 여기서 원래 여기서 등장하면 안 되는데 얘가. 이 대사가 처음에 먼저 등장했어야 하는데 아니죠? 응? 뭐지? 아 이런 번역에 오류가 어디? 아 아무래도 이게 기계 오류로 인해 가지고 이전 대사를 반복하는 건데요. 결국 탈란다르도 어린불명의 공격으로 인해가지고 저렇게 갇히게 되죠. 아둔 토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탈란다르는 저랑 동행을 못하게 됩니다. 내 생각을 읽은 것 같군. 하늘이 내 전장이다. 자 어찌됐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탈란다르한테 축전기를 배웠고요. 그리고 정화폭발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걸 토대로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 보이다시피 저런 분열기를 잡는데 좀 편할 거예요. 원거리를 해치울 수 있는 녀석은 원거리를 해치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마음 편하거든요. 수평선을 향해 빠르게 처리해 주지. 자, 이 구간은 참고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폭비거든요. 닿으면 많이 아파요. 그래도 빨리빨리 해치우고 빨리빨리 걸어가면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다니 그냥 무시할 수 있을 것 같군. 빠르게 처리해 주지. 내 생각을 읽을 것 같군. 아, 자, 겪어두죠. 조카. 수평선을 향해 아둠 토라스. 하늘이 내 전장이다. 아, 드디어 빠르게 처리해주지. 조카부 내 생각을 읽은 것 같군. 얍.
아, 저기 한 녀석이 저한테 있었어요. 뭐 상관은 없지. 빠르게 처리해 주지. 자, 이렇게 두 번째 사실 알게 되고, 아까 전에 광선은 한 번만 등장했어. 수평선을 향해 쇼가 붙고 있습니다. 선수된다. 아, 드디어 내 생각을 읽은 것 같군. 쇼가 아주 돌이났어. 저렇게 정화자 광선이 우린 아주 괴롭히죠. 자, 한 대 때려두고. 참고로 굉장히 많이 아파요. 혼종은 여기서 딱 한 번 등장하고 더 이상 등장은 안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지금 머트 떼고 달려가시지 않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왜냐, 지금 현재 체력이 많이 달아둔 상태고, 그리고 영웅 능력으로 지금 체력이 회복되니까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제일 상대하기 힘든 거신이 있거든요. 정화적 거신 때문에 체력을 어느 정도 좀 갖추고 있어야지, 그래야 거신 잡는 게 좀 좋아요. 빠르게 뛰고 있으니까 준비가 끝났다. 내 생각을 읽은 것 같군. 수평선을 향해. 체력이 채워지는 것은 비공격 시일 때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야지 체력이 채워지니까. 하늘이 내 선장이다. 아, 드디어 빠르게 처리해 주지. 전장이다. 여기는 기로부터 어두운 돈이 나왔어. 쇼카부, 내 생각을 읽은 것 같군. 쇼카부, 전투 준비 완료. 빠르게 처리해 주지. 아, 드디어 정화자 핵 넥테로이스 부수고 싶죠? 못 부수니까 공격을 시작하자. 안 쐈거든요. 수평선을 향해. 이렇게 파괴되었다, 디렉터 빈이. 준비가 끝났다. 하늘이 내 선장이다. 아, 드디어 빠르게 처리해 주지. 어두운 도리나스, 수평선을 향해. 내 생각을 읽은 것 같군. 쇼카부, 어두운 도리나스. 안 싸우잖아. 이렇게 결국 복제자는 내 생각을 읽은 것 같군. 상관이 이미 벌써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하늘이 내 전장이다. 수평선을 향해. 뭐지? 잠깐 일시적으로 하늘이 내 전장이다. 변신 상태가 된 것 같아. 드디어 어두운 소리 났어. 수평선을 향해. 빠르게 처리해 주지. 쇼카부, 어두운 소리 났어. 자, 일단 여기서 한번 저장을 해주고요. 빠르게 처리해 주지. 내
생각을 읽은 것 같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최종 보스가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사이브러스요. 참고로 사이브러스가 제일 짜증나는 이유는 바로 저거예요. 정화자강성이 너무 많이 짜증나요. 너무 많이 쓰거든요. 그나마 다행이 있다면 사이브러스의 저 정화자강성을 우리는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코넬리우스는 골진기가 있어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 말이죠. 이 녀석이 본격적으로 화가 나면 저런 식으로 두 개 동시에 쓰는다. 그리고 스킬 쿨타임이 점점 낮아지죠. 그래서 짜증이 나요. 여기선 참고로 정화 폭발은 안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쓰면 이동 속도가 늘 좁아지고 데미지를 더 많이 받거든요. 잡았다. 이렇게 코넬리우스는 다행스럽게도 사이브러스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하나 역시 쉽게 보내주진 않았습니다.